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목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을 대했습니다. 집중적으로는 19절부터 26절까지 생각해 보겠지만 1절부터 간략하게 살핀 다음에 그 본론으로 와서 19절에서 26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끝부분부터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이삭 이야기로 옮겨왔다가 이제 오늘은 실제로 그의 아들 야곱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는데 그 이름이 구드라라 그랬고 그가 시므람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또 스부와 드단을 낳았고 이제 사실 23장에서 사라 아내 사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또 자손을 쭉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적법한 상속자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삭만이 유일한 적법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유업을 이어받는 진정한 영적인 그 계통, 영어로 하면 그 라인은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도 뭔가를 줍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해요. 동쪽에 가서 살게 해요. 그러나 이삭이 받은 유업과 이스마엘이라든가 다른 자녀들이 받은 그 뭔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삭은 유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축복, 그냥 하나의 선물이에요. 선물과 유업은 다른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가인이 어느 쪽으로 가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게 점점 이렇게 동쪽으로 가거든요.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약속된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동쪽으로 옮겨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성경책을 갖고 다니셔야 되겠죠, 이제. 예. 앞에 것만 믿고 안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갖고 다니시라고 제가
이렇게 안 띄워줍니다. 자, 7절. 근데 잘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자, 175세 살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죠? 몇 세에? 75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 몇 년 살았어요? 100년. 예,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사 지냈습니까? 23장에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게서 매장지를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사라가 죽을 때까지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땅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매장지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 이삭이 장사되어져 있는 막벨라 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 뭐 탐 순방 뭐 이런 거 성지 순례한 사람들이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굴이 이렇게 반으로 사실은 국경선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두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봐야 되고 또 두 사람은 이쪽 땅으로 건너와서 따로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도 사라가 매장된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막벨라굴은 뭡니까? 아주 조그마한 굴 하나지만, 조그마한 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건 정말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게 그래도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이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비록 막벨라굴 하나지만.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복이 이삭에게로 이제 계승된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간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죽고 그 복이 끝이냐? 그 복은 여전히 자녀에게로 그 복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바톤을 이삭이 물려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예,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또 달려가는 겁니다.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 그 축복이 이제 너의 아들 이삭에게 넘어간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네, 이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의 족보가 몇 개 나온다 그랬죠? 이스마엘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요.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10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 족보 혹은 세계 그들의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말하는 세계 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는 그 세계 이어지는 그 계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의 족보는 간단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축복의 계승자, 약속의 계승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후손들은 약속의 땅 바깥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살 땅을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살 땅과 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이 세상에 어느 정도 그들은 뭐 회사도 받을 수가 있고 땅도 가질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서 누리지요. 예.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삭의 족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삭의 족보지만 이삭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에서도 아담의 족보다 나왔지만 사실은 아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또 그 뒤에 노아의 족보다 했지만 노아의 자녀들의 족보가 나왔죠.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사람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자 이삭의 자녀들이 족보다 그러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어떻게 됐죠? 노아의 족보 그러면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삭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가 이제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주일학교에서도 듣고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좀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20절에 이삭은 40세에 여기 이제 앞으로 가면 볼 수가 있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건 24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배운 거죠. 리브가 예, 라반의 누이. 라반은 이제 나중에 야곱하고 막 서로 속이고 속고하는 거기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걸 우리가 24장에서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둘이서 태속에서부터 치고받고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격투기가 벌어지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온 아이가 에서지요. 전신이 붉고 붉으스름하게 아마 혈색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전신에 털이 많다 그랬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아들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들이 왜 태속에서부터 이제 싸웠을까? 왜 여기서 쌍둥이의 그 출생의 비밀을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 우리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 단순히 출생의 비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지 그 기원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거지? 여기에 대한 기원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바로 이 말씀은 내게 주는 것이다. 내게 주는 게 맞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게 또 있어요. 첫 번째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항상 모세오경은 모세가 누구 읽으라고 줬을까요? 첫 번째 독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두 번째가 모든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 첫 번째로 모세가 이걸 기록하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제 보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우리의 조상은 누구지? 우리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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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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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 누구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지? 이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자, 계속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 아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야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부터 시작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이스라엘로 변하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원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다 사연이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뭐 신화지만, 그건 이제 이건 신화지만 뭐 단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어떤 정부가 진짜 참 정통적인 정부냐, 이승만 뭐 또 나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갈등이 있습니다. 또 자기 성을 따라서 족보를 따지고 들어가면요, 뭐 경주 이씨의 사연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또 진주 강씨의 족보의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동장씨 대구 조금 위에지만 예, 우리 친척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저 목포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대구 쪽에 와서 이제 정착했다. 그래서 난 대구 위에가 내 뿌린가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저 목포래요. 목포. 예. 목포를 제가 한두 번밖에 못 가봤지만 그렇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난 어디까지 예,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를 보여주죠. 마천교회도 그런 게 있죠. 자, 마천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117년이지만 거의 그로부터 또 더 몇 년 전이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는 노예에서 교회로 인가 받은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안 하고 보통 다른 교회는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하는 교회가 많은데 저는 정식으로 노예에서 교회라고 인정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더 거슬러 가면 아무튼 120년 전부터 라도벽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듣고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신총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교단, 이제 교단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 때 잔재라 그래서 이제는 총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고신총회는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옥중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 추록해서 세운 이제 총회가 바로 고신총회입니다. 그래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총회를 이제 세웠죠. 다 이와 같이 어떤 기원이 있어요. 우리 각자도 다 기원이 있고 그래서 입양한 해외에 입양되어 나갔던 우리 한국인 그 청년들이 청년이 되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찾잖아요. 나는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독일에 가서 뭐 참 정말 아주 부족함이 없이 잘 자랐지만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나를 키워준 한국인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뿌리를 찾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해마다 찾아와서 부모님을 찾는 그런 게 벌어지잖아요. 사람은 다 뿌리를 찾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25장에 있는 이 탄생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민족적인 기원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그러면서 또한 우리 신앙의 기원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아니,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 야곱,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야곱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죠. 모두가 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특별히 리브가도
사라처럼 결혼은 했는데 불임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자,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 그런데 오늘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얼마예요? 예, 60세. 그러면은 20년 동안 불임의 상태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못 낳는 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과, 근데 리브가는 20년 동안 기다리면서도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뭐 다른 여자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첩을 두거나 다른 여자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 부부만이 유일하게 일부일처가 되어져요.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야곱은 네 명이에요. 뭐 에서도 여러 명 이렇게 여자를 거느리고 유일하게 일부일처를 유지한 믿음의 족장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다른 여자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죠. 그럼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인간적인 머리 굴리는 거, 인간적으로 환경과 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예, 그런 거 물론 사람이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아무리 해도 그것이 안 될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어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럼 새로운 생명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누구든지 다른 가정도 하나님은 그냥 아담 하와만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육체적인 출생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번식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계셔도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쭉 그렇게 뭐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을 해도요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결혼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자녀가 안 생겨서 산부인과 가니까 둘 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육체적인 어떤 신체의 법칙에 의하면 뭐 결혼했으면 아무 이상 없으면 건강하면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127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생명도 우선 육신적인 생명부터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예요. 무. 세포 하나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식할 때 감사합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는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도 볼 때마다 흐뭇하고 좋죠. 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 낳기 전에 없었잖아요. 네, 내 혼자 있다가 짝지 만나가지고 둘만 살다가 아, 또 하나님이 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자녀를 감사함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자녀가 또 손주를 낳았어. 더 예쁘고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렇죠.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후에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이삭 리브가는 도저히 출생을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기능도 몸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전혀 리브가의 태는 한마디로 죽은 태나 마찬가지죠. 죽은 태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태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잇도록 에서와 야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우리는 우리 민족은 그들 각자 우리는 이 땅에 없을 뻔했구나. 존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구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를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걸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라고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자,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뭐 장시요, 강시요, 이시요, 김시요 쭉 이렇게 있고 우리는 육신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기적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혈통으로 난 것 아니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 아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육적인 첫 번째 창조도 놀라운 창조예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빚졌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다른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첫 번째 출생은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이 세상의 선물을 받아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삭처럼 우리는 두 번째 출생, 기적적인 출생.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기적적으로 출생한 것은 영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출생, 우리의 거듭나는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생명이 있으라 그래서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있게 됐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라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은 자 같던 자리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우리가 다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창조. 근데 이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첫 번째 생명이 있으라 하고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생명이죠. 그래서 니고돔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과 그 생명과 같은 차원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죠. 이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죽지 않은 생명,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간 차이는 좀 있지만 예, 영원한 이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제목과 찬송할 제목이 얼마나 더 크고 많습니까? 늘 감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있으라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유명해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이 기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이거 오늘 뭐 제목 보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정체성을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업에 내 회장 될 거야. 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유식한 박사가 될 거야. 이 정체성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가문의 영광을 회복한다.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막 끌어모은다거나 다른 사람은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뭔가 세상적인 멋있는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줄 축복의 통로요,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둘이 이제 서로 뱃속에서부터 22절에 보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뱃속에서부터. 이게 그냥 배에서 애들이 뛰노는 정도가 아니에요. 리브가가 보니까 여보 여보 이거 들어봐, 배 만져봐, 애들이 뛰논다, 발로 차고 막 뛰노네, 이 정도가 아니고 둘이서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짓밟고, 원문에 보면 어떤 주석가는 이거 막 서로 짓밟았다, 뱃속에서부터 막 서로 짓밟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유산시키는 거, 아직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막 사람들이 막 지우고 그 유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리브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묻자오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창세기에 보면 가족 간의 싸움이 계속 나타납니다. 노아의 아들들 간에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야곱과 라반,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죠.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미워하고 팔고, 이런 갈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23절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당시에 문화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문화를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문화를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종종. 전혀 인간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을 쓰시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저렇게 많은 어떤 세상에 강한 힘세고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강한 어떤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돈뿐 돈 한 푼 없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뭐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시고 유업을 잇는 계승자로 하실까요? 왜요? 여러분 야곱을 뒤에 쭉 야곱의 생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족장이 될 만한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훌륭한 인품과 실력과 재능과 수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차고 잡고 치사하고 욕심 많고 아주 그 얍삭한 꾀 많은 그것도 안 좋은 꾀를 지닌 인간이었고 그 읽어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요셉 그러면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요셉 그렇잖아요. 야곱 친근감 있어 내 같아 장꽤 잘 부리고 그냥 아주 간사하고 치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치 꼽고 예.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을 하나님이 계승자로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뱃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하기도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도 전에 얘가 착하다 얘가 나쁘다 이런 거 있기 전에 뱃속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에베소서 1장인 대로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무슨 공로를 했나요? 우리가 그런 실력이 있나요? 그만한 우리에게 인품이 있어서요? 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웬일인지 어쩐지 나는 몰라 조신모 씨가 어쩐지 나는 몰라 가사가 그렇지는 않죠 어쩐지 자원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두시고 그때 나는요 하나님이 창세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두시고 나를 택하실 때는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가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얼굴이 그때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착했냐? 뭘 우리가 했냐? 무슨 공로가 있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만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창세적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택하셨어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내 나를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복음 전도해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 나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냐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제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신학교 수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놔두고요. 더 큰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게 더 커요. 보세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 되는 거 여러분이 택하셨어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여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했나요? 부모님도. 나 눈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눈이 좀 애네. 어떤 사람은 눈이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콧대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콧대가 낮아. 그래서 성형술에서 요즘 높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별, 우리의 국가, 거의 우리 인생의 큰 줄기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축복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셔서 주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다른 정체성과 사명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정체성을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창조된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늘 감사하면서 사명받은 것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